이세안의 북로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은평 교보문고인데요. 살짝 보이시나요? 네. 여기 오늘 저자 강연회 하러 왔거든요. 여기. 아, 여기 있네요. 네. 저자 강연회 하러 왔는데 여러분과 같이 북로그 나눌 소식도 있고 해가지고 드디어 세안 책방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3만 명 해가지고 막 그 라이브도 기념 라이브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직 일단 저기 지금 일단 이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좀 이따 마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쪽이 제가 강연할 자리네요. 네, 저기네요. 네, 이따 저거 하고서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강연회는 잘 끝났고요. 네, 오늘 대박 사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그 강연회 왔다가 그 90년생이 온다 아시죠? 그 책의 이몽택 저자님을 만났어요. 근데 정말 화장실에서 우연히 여기 오셨다가 이 근처 사시나 봐요 해가지고 만났는데 제 리뷰한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저를 알아봐 주셔서 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반가웠습니다. 아, 감사하고요. 자, 그 라이브 있잖아요. 제가 라이브를 매주 목요일 날 앞으로 4주 동안 그 우리 3만 명 기념으로 제 무의식 중에 4만 명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나왔나 봐요. 3만 명 기념으로 4주 동안 라이브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이브 4월 18일 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 25일, 5월 2일 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 어디를 보고 해야 되지? 아, 여기를 보고 해야 되는구나. 이걸 할 때는 네. 해서 그 세 번 진행이 되는데 특히 4월 18일 날 같은 경우에는 위메프 5랑 같이 해 가지고요. 그때 이제 각자 한 들어오시는 분 모두한테는 5,000원 정도의 그 마일리지를 그 쌓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쌓게 되는지는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많이 오시면은 시안책방 전원에게 구독자들에게 그걸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이구 조심해야지. 네. 자, 그리고 근데 그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라이브를 그냥 하니까 약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주제를 정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라이브에서 물어봤었는데 그 일개독자님이 그때 이제 이런 거 어떠냐, 여행이 어떠냐라고 라이브 주제 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실 지금 4주 해보는 건 시험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라이브 괜찮으면 앞으로도 라이브를 하나의 정규 코너로 좀 만들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주제가 영국이거든요. 영국. 그래서 그 여행 중에 이번 주 4월 18일 날 주제는 영국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영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뭐 저는 사실 제일 먼저 밀크티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아니면 지하철의 나라, 셜록 홈즈 이런 것도 떠오르고 뭐 템즈강 하는 것도 떠오르고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제 구애받지 말고 영국이란 테마를 가지고서 그날 뭐 흘러가는 대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쓸신잡에 앉아서 하는 라이브 버전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가볍게 오셔서 영국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들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앉아서 떠나는 알쓸신잡 세계여행을 다음 주에 4월 18일 날 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와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깜빡 잊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시간이요. 시간. 그래서 시간을 언제 할 거냐면 저번에 10시, 11시 두 개 다 해보니까 11시가 조금 더 사람이 많더라고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1시, 뭐 3월 18일 목요일 11시에 라이브 앉아서 떠나는 알쓸신잡 그 영국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한 김에 두 번째, 북로그 두 번째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두 번째 소식은 제가 5월 18일 날을 그 기념하기 위해서 무슨 날인지 아시잖아요. 예,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책 그 봄날, 임철우 작가의 봄날을 읽고 있습니다. 아, 다섯 편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읽느라고 시간이 걸리는데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은 하나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북록으로 생색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권짜리 장기 프로젝트로 읽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5월 18일을 기념하기 위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북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